자, 첫 번째 사연은 아주 소중한 알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. 정선미 씨의 사연입니다. 네.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알바가 어디 있겠냐마는 전 가장 덥다는 복날에 인형탈을 쓰는 그야말로 극한 알바를 했었습니다. 제가 일한 닭집은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외진 곳이라 어떻게 해서든 대목을 보려했던 주인 할머니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일이었죠. 나 무조건 열 그릇만 팔면 나 오늘 장사 쳐볼게요. 그러니까 열 그릇 팔 때까지만 고생 좀 해요. 알았지? 아무리 장사가 이렇게 안 돼도 복날인데 설마 뭐 열 그릇을 못 팔겠어요? 저는 가뿐한 마음으로 가게 앞에 소형 카세트로 노래를 틀고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죠. 해가 날아든다. 하지만 여기가 워낙 조용한 동네라 쉽사리 사람들이 물려들지 않는 거예요. 결국 할머니가 제 귀에 대고 한마디 하셨습니다. 그 불이 돋다 뭐 하냐. 그 온몸을 쓰란 말이야. 온몸을 마치 닭이 된 듯 그 파삭파삭파삭 거기 거리란 말이야. 어 그래 저기 커플 들어오는 것만 우리 가게로 들어오게 잘 좀 해야. 어? 결국 닭 부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팔은 최대한 양 옆으로 벌리고 머리로 땅을 찍었다 올렸다 하면서 마치 한 마리의 닭이 땅에 떨어진 모이를 주워 먹는 신용을 낸 거죠. 어머! 오빠 이 닭 좀 봐. 아우, 오늘 복날이라고 이벤트 한다. 야 이 닭 웃기다. 우리 여기 가서 몸보신 좀 하고 갈래? 저는 가게 안으로 발걸음 해준 커플에게 머리를 들고 허리를 곱게 핀 다음 어서 오쇼! 를 외치려고 했는데 저의 전 남친과 그의 새 여자친구가 눈에 떡하니 들어오는 거예요. 어차피 인형탈도 썼겠다. 지금이 전 남친한테 복수할 타이밍 같더라고요. 그래서 미친 닭 소리를 내면서 남자를 미친 듯이 쪼기 시작했습니다. 아 이거 뭐야? 아 이 닭 왜 이래? 사장님! 아 이거 사장님 어딨어요? 에이 그 복날에 닭한테 쪼이면 10년은 운수 대통령인 거 몰라? 일단 자리에 앉아서 삼계탕 잡수고 가셔. 어여여여. 가게 안에서 둘은 꿀 떨어지는 표정으로 삼계탕 먹고 있고 저는 인형탈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. 할머니는 그날 자그마치 50그릇의 매상을 올리셨습니다. 할머니는 다음해에도 저를 고용하시겠다 했지만 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질 않아 다시 못 가겠더라고요.